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11페이지. 자, 위에 이제, 위에 뭐 용어 정리들을 했어요. 아, 알아둬야 된다. 여기가 핵.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궤도라고 그래. 궤도. 거기 다 뭐 나왔어. 그죠? 여기에는 그 마이너스 극성을 띠는 전자라는 게 돌고, 여기는 플러스 극성을 띠는 양성자. 이걸 양자라고 그래. 양자. 여기를 중성자. 10페이지에 나오는 게 그거 제일 밑에 그림이 뭐냐면은 어떤 물질을 쪼개면은 뭐가 된다는 얘기냐? 분자가 된단 말이지. 분자가 되고 분자를 쪼개면 뭐가 되냐? 얘가 바로 요런 원소가 된단 말이야. 원소. 이런 걸 원자라고 그래. 원자.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런 거요. 그랬죠? 이런 거, 이건 백물을 막 쪼개면 뭐가 된다고? 분자가 되고, 이 분자라는 것은 뭐야? 이 백목이라는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분자고, 이걸 더 쪼개버리면 백목이라는 이 특성이 사라져요. 이걸 원소라고 그래. 원소. 모든 물질은 그래. 이렇게. 원소. 이런 걸 뭐라고, 그러니까 이런 원소의 원자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보어라는 사람이 그렸다. 그래가지고 보어의 원자 모델이라고 그래. 원자 모델이라고 그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실제는 뭐 여기 입체로 돼 있어요? 입체로 돼 있다. 그럼 여기가 전자가 하나고 양성자가 하나인 이러한 거가 뭐야 원소 주기율표에 보면은요. 고등학교 때 원소 주기율표 안 외웠지? 좋아. 뭐 몰라도 돼. 그죠? 1번이야, 1번. 1번이 수소야, 수소. 수소. 오늘 집에 가서 인터넷, 이렇게 쳐보면 원소 주기율표 치면은 나와요. 이렇게 표가 딱 나온단 말이야. 거기 1번이 수소야. 1번. 2번이 헬륨이야, 헬륨. 헬륨. 그러니까 요 1번이 뭐라고? 전자가 하나다. 그런 뜻이야. 2번이 뭐야? 전자가 두 개.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양성자도 두 개. 그랬죠? 그러면 전자도 두 개. 이렇게. 그렇지? 그럼 3번은 뭐냐? 세 개야. 전자가 세 개, 양성자도 세 개야. 이렇게 계속 간다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자와 양성자 개수가 뭐라고? 똑같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밖에서 보면 뭐라고? 중성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얘 극성이 마이너스 극성 띠고 얘가 플러스 극성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양성자는 플러스 극성을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극성을 띠는데 개수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제가 중성의 형태를 띠요.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앞에서도 했지만 여기 첫 번째 궤도는 전자가 두 마리가 돌고 두 번째 궤도는 여기가 두 마리가 있고 여긴 8마리가 있고 그다음에 18마리가 있어. 이렇게 전자 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 수가 자기 멋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자
전자수가 2의 n자승이야. 이렇게. 여기가 궤도 번호랄까? 궤도 수랄까? 궤도 번호. 1번 하면 두 개. 여기 1이니까 1자승이니까. 그 다음에 2 하면 2, 2는 4, 4, 2, 8, 8개. 3 하면 3, 3은 9, 9이 18개.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 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에이, 좋아.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게 이제 거기 11페이지 제일 위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그림도 그렇고요. 그랬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 중간에 뭐 전자의 크기는 얼마인가? 아마 그건 말 꺼놓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구조, 물질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돼 있다. 그런 거고.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뭐가 났냐면은, 만약에 이제 이 전자수가 좀 얘 두 개고 요것도 두 개잖아. 이렇게. 근데 이것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런데 어떻게 해요? 얘가 밖으로 튀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가. 그렇죠? 밖으로 튀어 나간단 말이야. 튀어 나가면은 얘가 날아가고 되게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두 개잖아요. 얘가 두 개고 얘가 마이너스가 하나잖아. 그러면은 뭐야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제가 어떻게 플러스가 많기 때문에. 일단 하나가 많든 두 개가 많든 어떻게 플러스 극성을 띈다고. 요를 뭐라 그래? 양이온이 되었다. 그래? 양이온이 되었다. 그래?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 외부에서 전자가 또 들어올 수도 있어. 이렇게 전자가 들어올 수. 그러면 이제 밖에서 보면 뭐죠? 마이너스가 더 많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성을 띠니까 이걸 뭐라고? 음이온이 되었다. 그래? 음이온이 되었다. 그래. 이렇게. 이온이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야. 그렇지?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그러니까, 원자 구조에서 양자가 만약에 여기 플러스가 들어왔단 말이야. 뭐 이런데. 플러스가 들어왔어. 그럼 뭐가 됩니까? 양이온이 되어버린 거죠? 개수가 많은 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양이온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많다. 음이온이 된다. 뭐 그런 얘기지. 이런 식으로. 다음 중 올바른 거 틀린 건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말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이제. 양이온이야? 음이온이 뭐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린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원소 번호가 14번 있어요. 14번. 원소 번호가 14번. 이게 실리콘이야. 실리콘을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 규소. SI 이렇게 적어. 실리콘. 14번. 실리콘. 얘기 많이 들어봤던 거 아니야, 이거? 좋아. 그러면은 14번이면 어떻게 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14개가 있겠죠? 플러스가. 아까 뭐야? 원소 번호하고 이거하고 똑같다 했으니까. 그죠? 응? 그 다음에 여긴 뭐라고 그래? 두 마리가 돌고요. 여기는 몇 마리가 돌아?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두 마리, 여덟 마리. 그러면 다 합치면 어떻게 해요? 10이죠? 남는 게 뭐라고? 네 개가 남아. 그래야 14번이잖아. 14번. 응? 이게 실리콘이라고. 실리콘. 전공은 뭐예요? 전공. 친구, 전공. 통신. 아, 통신이라고?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좀 배우지 않았을까? 아, 저였지. 아무튼, 비전공은 아니란 얘기잖아. 그지? 비전공 아니란 얘기잖아. 그지? 응? 아니란 얘기잖아. 전공이란 얘기잖아. 응? 그지?
자, 아무튼 얘가 14번이야. 이렇게 보면 14번이야. 이제 14번인데.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두 개 찾고 여덟 개 찾고 여기가 지금 몇 개 찾았어요? 네 개가 차 있잖아요. 여기 마지막 여기가 하나가 더 있으면 어떻게 이제 아니죠. 15번이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지? 그러니까 요 마지막 궤도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가전자 궤도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전자들을 뭐라고 그래? 가전자라고 그래.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질의 이 원소의 특징이 마지막에 있는 가전자 개수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 찬 거는 별 의미가 없고 마지막에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전자 이런 걸 가전자 궤도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얘에 의해서 뭐가 이 물질의 특징 이 원소의 특징이 결정돼 버린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꼭 집어서 14번이라고 한 이유는 얘가 실리콘이가 반도체 재료야. 얘가 바로 얘가 그 유명한 뭐지 반도체 재료로 쓰인다고. 재료 쓰인다고. 14번 실리콘 규소. 응? 한국말로 규소 실리콘. 응? 지금 뭐야? 지금의 과학은 뭐라고? 이 반도체가 지배하는 거잖아요. 반도체가 지배하는 거잖아. 반도체. 응? 이거 가지고 뭐 스마트폰도 만들고 뭐야 컴퓨터도 만들고 모든 거 다 만든 거 아니야 얘 가지고 만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튼 뭐 그래 그래 그래서 이 얘가 뭐야 마지막에 요거 네 개 가전자가 네 개단 말이야 네 개 이게 반도체단 말이지. 반도체다가 어이? 그래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실리콘 말고 또 32번이 있는데 이건 뭐야 게르마늄이야. 게르마늄 응? 게르마늄 응? 게르마늄 응? 아이고 지이다 미안해. 게르마늄 32번이야. 얘도 반도체야.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응? 얘도 반도체인데, 얘도 어떻게, 가전자가 4개야, 4개. 이거 따져보면 4개라고, 그랬죠? 응? 여기가 2개, 8개, 18개 차고, 나머지 궤도가 이제 4개가 남아요. 그러니까, 가전자가 4개인 게 다 뭐야? 반도체야, 반도체. 반도체라고, 반도체.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 기초에서 나온다고 반도체 기초에서 올해도 나왔다고 이거 반도체 가전자가 몇 개라고 네 개라고 이런 걸 뭐라고 해 사족 원소라고 그래 다르게 한번 사가 원소라고 한다고 뭐 그래. 아까도 금방 얘기했지만 뭐라고? 얘들이 밖으로 튀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이제 이게 튀어 나오는 조건이 뭐냐? 외부서 뭐 하는 거죠? 외부서 에너지를 주는 거래.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버리면 얘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밖으로 튀어 나온다고. 얘가. 응? 뭐 그래. 맞죠? 밖으로 튀어 나와. 튀어 나오는 걸 뭐라고 한다고? 이것도 중에 자유전자. 뭐 전공이니까 용어 정리는 어느 정도 되겠지만, 그지? 다시 한번 잘 하지만 앞 시간에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뭐라고? 정의를 잘 알아둬라. 다르게만 이게 이제 용어 정리야. 용어 정리. 거기에 따른 뭐라고? 수식이 나온다. 공식이 안 나온 것도 있어? 공식이 나온다. 뭐 금방 했던 것도 있어. 이런 공식들 있잖아. 이런 걸 외우라는 얘기요. 알겠죠?
외우라고,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두라고, 용어 정리를. 문제를 막 읽었을 때 그게 이게 무슨 말이지? 모르면 꽝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학이니까 뭐야? 공식, 수식이 이제 들어가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외워야 된단 말이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외우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다음 중 가전자가 어쩌고 뭐 나왔어. 뭐지? 무슨 말이지? 모르면 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이제 이런 용어 정리. 가전자, 자율전자. 그 지금 이제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래? 또 그냥 전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원래 이제 자율전자래.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감에 보니까 어떻게 요 두 개고 두 개야. 그러면 서로 갖다 끌어당기는 힘들이 어떻게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라고 힘이 똑같아. 지금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얘가 밖으로 튀어 못 나가는 거야. 왜 못 나가느냐? 얘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죠? 요것도 두 개, 두 개, 이렇게, 이렇게. 그죠? 끌어당긴다고. 이제 뒤에서 나오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런 당기는 힘까지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응? 어쨌거나, 이렇게 당긴다고. 그랬죠? 당긴다고. 근데 이 궤도가 밖으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얘들이 당기는 힘이 약해진다고. 왜? 거리가 멀으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조금만 에너지를 주면 어떻게 튀어나온단 말이야, 이것들이. 그렇지? 그렇다고. 이제 이런 걸 이제, 그래서 튀어나오니까 얘들은 어떻게, 이런 걸 이제 다 뭐라고 하냐면, 전체를 다, 뭐라냐. 구속전자라고 그래. 구속돼 있어. 여기 묶여있다고. 얘 끌어당기는 힘에서 묶여있다고. 그렇죠? 근데 여기 튀어나오는 순간부터 얘는 뭐가 돼? 자유라는 걸 붙였다고.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 말이야. 멋대로 움직인다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는 뭐가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지 멋대로 움직이는데 이런 움직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전류라 그렇게 이름 붙인단 말이야. 전류라고. 그렇죠? 그래. 그래서 11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2번 전류와 전자 이렇게 나오죠. 구리 등과 같은 금속 도체는 전기가 잘 흐른다. 전기가 잘 흐른다. 그게 바로 얘야. 얘가 이동하는 거야. 이런 걸 어떻게 전기가 흐른다 그러는 거지. 전자, 얘야. 그렇죠? 얘가 이동한다. 이는 구리 내에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요. 구리 보면 되게 이제 얘도 마찬가지 구리라는 물질인데 이런 것들이 막 모여가지고 원소가 모여가지고 이루어져 있겠죠. 져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되게 얘 구리라는 이런 것들은 여기 밖에 이런 전자들이 어떻게 뭐 지멋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막 지멋대로 있는 거야. 다르게 말하면 여기 전자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얘들이 다 뭐지요? 자유전자인 거지. 여기 자유전자들이 이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여기가 더럽게 많은 거지. 이렇게 그랬죠? 이게 많은 거야. 구리라는 물질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뭐지요? 전자를 이렇게 줘버리면 얘들이 어떻게 쉽게 이렇게 이동해버린다고.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꼬마 전구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꼬마 전구가 있고 여기 이렇게 스위치가 있고 이래서 여기가 이제 건전지가 이렇게 있고 있으면은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불이 빵 들어오잖아. 저 얘가 뭐로 돼 있어요? 구리로 돼 있잖아. 구리 선이잖아. 여기들 전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전자 주면 어떻게 그냥 팍 불 들어오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많이 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전류라는 용어를 붙였다. 그래서 전류라고 한다. 뭐 그런 얘기지. 그치? 뭐 그런 얘기야? 어쨌거나 여기 자유전자 요거다 그런 거지. 요거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에너지를 준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제 뭐가 있어? 뭐 비대에너지 줄 수도 있고 열에너지 줄 수도 있고 어떤 충격 뭐 이런 거 줄 수도 있고. 그럼 얘가 튀어 나온단 말이지. 가장 중요한 게 우린 대부분 열을 주죠. 에너지 열을 주니까 튀어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준다는 얘기가 뭐냐? 뭐에 여기다가 에너지 안 주면 가만히 있고 에너지 주니까 움직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뭐죠? 제어죠. 제어.
그러니까 이 반도체는 뭐라고? 제어를 할 수 있다. 누가? 인간이. 인간이 제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의 과학은 뭐야? 제어야, 제어, 제어, 제어. 스마트폰은 뭐 본인이 이렇게 전화번호 띵땡띵땡 누르는 게 그게 뭐야? 제어하는 거지. 그럼 뭐 이게 신호가 갔잖아. 컴퓨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뭐 화면에 뭐 뜬단 말이야? 그게 뭐 하는 거죠? 사람이 제어하는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얘가 동작하잖아. 그게 지금의 반도체고 지금의 과학이야. 안 했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의 과학은 다 그래. 제어라고. 인간이 제어하는 거야. 다. 그렇죠? 지금의 과학은. 로봇 같은 경우는 뭐야? 엄마, 뭐 요새는 커피 타는 로봇 있나 없나? 뭐 있다 그러던데. 그치? 야, 커피 타와, 엄마. 그럼 어떻게? 로봇이 탁탁 타온단 말이야. 그치? 제어죠, 제어. 지금의 과학은 제어란 말이야. 모든 게 다 인간이 하라는 대로 한단 말이지. 야, 커피 타와. 그랬더니 로봇이 뭐라고 그래? 나는 더 이상의 인간의 말을 안 듣겠다. 이제라면 그건 로봇이 아니지, 더 이상은. 그치?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거지. 뭐 그래가지고 영화가 나온 게 그런 거 아니야? 뭐 인간이 로봇이 인간이 지배했었고 이렇게 그죠? 그런 거 과학이 그런 거는 뭐 영화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래서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거죠. 중요시. 어쨌거나 자유전자 이것들에 의해서 전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원자 구조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렇죠? 중요하다 그런 거지. 예, 아무튼 뭐 이 정도로 하고 또 이제 뒤에서 또 뭐 나오고 또 계속 나와 이런 말들이. 그래서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게. 아 이건 뭐 이게 잘 안 주워져 이쁘게. 아이고 씨. 아이고 안 주워져. 뭐 어쨌거나 전공을 했으면 뭐 유리하겠다, 그렇지? 유리하겠다, 그래. 앞 시간에 뭐 얘기했지만 전자공학이 전자공학이 통신 전자 유도무기 총포 의공 이게 공통 과목이야, 그렇죠? 공통 과목이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만점의 목표로 해야 돼. 그랬지? 전공이니까 만점 해야지. 뭐, 지금 뭐야, 이거. 그치? 좀 전자공학 나왔어? 옛날엔 좀 너무 어렵게 나오는데 요즘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 그렇죠? 그래서 만점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알았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단 말이야. 그치? 외우라는 거 외우고 하면 돼. 그러면 뭐, 다 할 수 있어. 그렇죠? 올해도 뭐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아마 그 정도로 해야지 뭐 그냥 뭐 대충 해서 뭐 어떻게, 합격을 생각하면 안 돼. 알았어요? 전자공학은. 좋아. 자, 11페이지도 제일 밑에 보니까 1-5와 같이 전지, 도선, 전구가 연결된 전기회로를 생각해 본다. 저쪽에. 그 다음 페이지 뭐 있죠. 그치? 전구 따마.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꽃마 전구라고 하잖아.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좋아. 스위치. 이렇게. 이건 이제 건전지. 그치?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 건전지에서는 이제 여기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잖아, 그렇지? 여기서 만드는 게 뭐야? 건전지는 요걸 뭐라고 해? 전원이라고 그래. 전원이라고 그래.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전자를 만든다고 이 건전지는 안 했죠? 전원은 그래. 마이너스에서 전자를 만들어. 플러스에서는
아까 안 했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밖으로 튀어 나가지. 그럼 여기가 빈 자리야. 빈 자리가 구멍이 뻥 뚫린다고. 여기가 얘가 뭐라고? 자유전자. 이 자유전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보면 되겠죠. 전자를 만드는 의미 건전지요. 건전지요. 여기 나간 구멍이 뻥 뚫린 이걸 뭐라고 그래? 홀이라고 그래. 홀. 전공. 영어로 홀이고 한국말로 전공이래. 전공. 전공 그랬어요? 이렇게 여기 전원에서 어떻게 여기 전공을 만든다고 보면 돼요. 전공을 그랬죠? 플러스에서는 마이너스에서 전자를 만들고 실제는 전공이 플러스 전공을 만들진 않아요. 안 하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자가 만들어가지고 아까 여기 뭐라고? 여기 구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전자들이 많다겠죠. 그래서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보내주니까 얘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서 뭐예요? 불을 밝히고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다시 여기 전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고? 전자는 어떻게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이동한다고. 전자는 했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해. 그랬죠? 이동해.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걸 몰랐어요. 전자가 이렇게 있다는 거를 이렇게 전자가 있다고 아까 요 원자 구조를 한 게 1910년이야. 이 보헤른 사람이 이런 말을 이 사람이 1910년도에 얘기했다고. 그 전에는 뭐야? 몰랐어요. 전자가 있는지를.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뭐라고? 이 전리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했다고. 그랬죠? 전리의 방향은 뭐라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12페이지에 나오는 거야. 그렇죠? 아까 전류라는 게 뭐라고? 자유전자. 다르게 말하면 뭐야? 전자. 전자 이동. 이거를 전류라고 하고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정의를 옛날에 내렸어. 그랬죠? 그 때문에 그냥 그거 따르는 거야. 실제는 뭐라고? 전자는 뭐라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죠. 12페이지. 그러나 실제로 도선 속에 들여다보면 전지, 건전지, 전원의 마이너스 음극으로부터 전구를 거쳐서 전지의 양극에 전자가 이동한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고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정해 놓았다. 옛날에. 사실상 잘못된 거지만 어쩔 수 없어, 지금. 그래서 뭐라고? 이것도 시험에 나왔다고, 올해. 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전리의 방향이 뭐죠? 전공이 이동하는 방향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 전리의 방향이 뭐라고? 전공의 이동 방향. 이동 방향. 반대로는 뭐라고? 전자. 전자의 이동 방향. 그죠? 전자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공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동한다.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올바른 것은 뭐 아니 요즘에 틀린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고 가장 올바른 것은 요따구로. 아무튼 군문 문제는 뭐 역같다 그러면 안 되고. 가장 올바른 것은 이 나오는 거죠. 전공의 이동 방향은 뭐라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동 방향이고 전자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지 아니잖아.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어쨌거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류의 정의는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거기 전류란 전자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12페이지에. 그래, 전류의 정의지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옛날에 어떻게 이런 전자가 이런 말이 없었다 그랬죠. 없었어요. 그 전에는 어떤 말을 썼느냐? 어떤 말을 썼다? 전하라는 말을 썼어요. 전하라는 말을 썼다고.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전하라는 말을 썼어. 이제 이게 이제 쿨릉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쿨릉이라는 사람이 쿨릉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 사람이 전하라는 말을 썼어. 전하라는 말을. 이게 뭐냐면은 이제 책받침이나 이런 거 막 문지르면은 여기 이제 헝겊이잖아, 헝겊. 헝겊. 여긴 책받침. 이게 막 문지르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뭐가? 정전기란 게 뛰잖아. 정전기란 게 있다고. 정전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플러스가 가고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남는다고. 책받침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남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부족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플러스나 이런 종이대기를 끌어당긴다고. 그래서 그게 정전기. 겨울이나 이런 때 어떻게 해요? 뭐 세타나 이런 거 쫙 벗다 보면 막 불꽃이 막 튀잖아. 그게 뭐야? 정전기. 정이 뭐야? 정지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정지에 있는 전기. 정전기. 동전기. 이동하는 전기. 이런 게 다 저게 이동하잖아. 동전기라고 그러고. 정전기, 이동하지 않는 전기. 이동하는 전기는 이동하면서 저렇게 불도, 빛도 내고, 열도 내고 뭐 하는 거야. 이 동전기는. 이게 움직이는 전기란 말이야. 정전기.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이런 거보다도 이런 걸 많이 연구했다고. 동전기를 많이 연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요걸 헝겊을 갖다가 또르륵 뗐단 말이야. 이렇게 뗐더니, 여기에 뭐지? 책받침이나 이런 게 막 이렇게 책받침이 아니지? 종이땡이나 먼지나 이런 게 머리카락이나 달라붙잖아. 달라붙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달라붙는다는 게 뭐야, 이게? 여기에 뭐가 생기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지. 힘이 생기는 요런 공간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 전계라고 그래. 어려운 말이야? 전계라고 그래? 전기장, 전장이라고 그래. 됐어요? 전기장, 전장이라고 그래. 자석 있잖아, 자석. 뒤에 또 뭐 나오지만요. 자석에 여기 어떻게 이렇게 못이나,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이런 클립이나, 예? 뭐 이런 뭐 색가루, 이런 데 이렇게 붙잖아, 이렇게 붙잖아. 그러면 여기 뭐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뭐 이렇게 뭐야? 이런 걸 끌어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야, 자석에도. 보이지 않는 이런 힘이 있는 거지. 이런 걸 뭐라고? 자석은 뭐야? 자개라고 그래, 자개. 같은 말이야, 자기장. 같은 말이야, 자장. 자석에 힘이 미치는 공간을 자개, 자기장이라 한다. 뭐라고? 자석에 힘. 힘이 미치는 공간. 자석에 힘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 한다. 그럼 얘는 뭔지 알아요? 전기적인
전기적인 힘이 미치는 공간을 전계, 전기장, 전장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쿨룽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가 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극성을 띠는 것 같아. 얘들의 전체 이 묶음을 뭐라고 하냐. 음전하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럼 아까 이거 헝가보면 어떻게 해? 플러스가 있다 했잖아. 이걸 양전하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이렇게. 그렇죠? 뭐 그런 거야.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야? 아까 뭐랬죠? 여기가 핵이 있고 여기 전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얘를 갖다가 어떻게 헝겊으로 문질렀다는 얘기는 여기가 뭐야? 열이 발생했다고. 열에 의해서 뭐지요? 마이너스가 열로 달라붙고 그럼 여기가 뭐가 남는 거 플러스 남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헝겊 쪽에 다 있는 거고 책받침은 마이너스가 이렇게 가 있는 거야. 지금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뭐지요? 이런 가전자들이 전자들이 여기 달라붙는 거야. 있는 거고. 여기는 뭐야? 양자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얘들이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때 시절에는 저런 거 몰랐지. 그래서 그냥 이 쿨룽이라는 사람은 음전하, 양전하. 이게 전하라는 말을 썼다고 이렇게. 전하라는 말을 썼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정전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얘들이 정지에 있어.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동전기는 뭐라고? 얘가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얘가 전자가 움직이면 그건 뭐야? 전류야. 전류라고. 그러니까 전류의 정의는 어떻게 해요? 두 가지로 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전류를 갖다가 뭐지요? 얘들이 이동하니까 뭐야? 전하의 이동이죠. 전하의 이동. 지금 와서 보니까 전하들이 뭐지? 전자들이 모여가지고 된 거걸랑. 그러니까 전자 이동도 뭐죠? 전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전류, 정의는 이렇게 된다. 뭐 그런 거지. 전류. 전류는 전하의 이동. 옛날 사람들은 전하 이동이라고 그래. 요즘은 전자 이동이라고 하고. 근데 서로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지. 뭐 그런 거지. 그래서 거기 이제 12페이지 전류의 크기라는 게 나와. 그럼 어떻게 전류가 어떻게 얼마큼 많이 흐르나 적게 흐르나 또 이게 또 궁금한 거지. 이제 우리들은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흐르나 적게 흐르냐 뭐 이런 게 또 이제 우리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전류의 크기라는 말이 나와. 이제 전류가 정의는 뭔지 알았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전류의 크기라는 거. 전류의 크기. 자, 이 전류라는 정의는 전하 이동, 전자 이동이고, 크기라는 것은 어떻게, 크기가 뭐야? 뭐, 크냐, 작으냐, 그렇지? 뭐,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항상 어떻게, 문자를 만들어줘요. 문자를. 그래서 I라는 대문자로 이렇게. 이렇게 뭐 정한 거야. 이 전류의 크기는 I라는 대문자로. 크기를 구하려고 하면 항상 또 뭐가 있어요? 단위가 있어요. 단위를 만들어요. 단위를 만들어. 이걸 뭐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 암페어라고 읽을 거예요. 암페어. 이것도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야? 이 단위는 대부분 다 사람의 이름을 붙여요. 암페어 주의적 분법칙. 암페어 오른손 법칙. 이거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암페어라고 이렇게 정합니다. 왜 이렇게 정했냐? 뭐 정한 거야. 한 거야. 그냥 알았어요? 따지면 안 돼. 전류의 크기. 그래서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 내렸냐. 이렇게. 얘가 이제 도체야. 얘들이 어떻게, 전류는 뭐 한다 했죠? 전자들이 막 이렇게 가는 거야. 이동하는 거야. 다르게 하면 전하가 이동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단면적으로 여기 딱 잘랐을 때, 여기에서 어떻게, 전자들이 몇 마리가, 전하가 몇 마리가 이동하느냐, 요거를 전류의 크기로 정의 내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내렸냐, 시간당 Q
큐, 전하. 그래서 여기 전하는 이 쿨릭이라는 사람이 큐라고 이렇게 문자를 했다고. 문자를 했다고, 이 사람이. 응? 했다고. 전하. 전하의, 그러면 이 큐라는 놈이 여기가 어떻게, 첩과첩을 막 문지르면 전하의 크기가 세겠죠. 약하겠지.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크기가 있어. 그래서 이것도 전하의 크기는 다 아니면 뭐라고? 자기 이름 따가지고 쿨릭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C라는 게 다니야, 다니. 쿨릉, 쿨릉이라고 읽어요. 이게 전하에, 전하. 전하. 그러니까 이 쿨릉이라는 건 크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전하량이라고 그랬어요. 전하량. 그래서 뭐라고? 응? 전기량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됐죠? 전하량, 전하량. Q. 전기량. 전기량이다 그랬어. 그래서 이걸 Q라고 표시했고 단위는 쿨릉이다 이렇게 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시간당 전하량이죠. 전하량. 이렇게 정의 내렸다고. 왜? 전자가 몇 마리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정의 내렸다고. 이 정의야. 그러니까 아까 뭐 정의 뭐라고? 전류는 전하의 이동이랬으니까 크기는 이렇게 해서 공식이 나온 거죠. 이렇게 만든 거지. 이렇게 하자고 만든 거지. 맞죠? 외워야죠. 외워야 돼. 어떻게 보면 처음 나온 공식이니까 I는 T분의 Q다. 이렇게. I는 T분의 Q다. I는 T분의 Q다. 그럼 여기가 단위가 뭐라고? 쿨릉이라고. 요거 단위가 뭐라고? 초야, 초, 세크야. 그래서 이게 뭐야? 쿨릉 퍼 세크가 전류의 크기의 단위라고, 이거. 단위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쓰기 싫으니까 지금은 뭐라고? 근무했던 또 암페어라고 이렇게 적는단 말이지. 암페어 적는다. 같은 단위야. 응? 단위도 시험에 나와요. 그랬죠? 쿨롱 퍼 세크, 그 다음에 읽을 때 그렇게 읽어요. 쿨롱 퍼 세크, 그 다음에 암페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12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구리도선의 단면을 2초 동안에 8쿨롱의 전하가 이동하면 이때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공식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적어서, 그죠? 2초 8쿨롱, 그럼 뭐죠? 2, 4, 8, 4암페어다. 이런 식으로 전류의 크기를 구해낼 수가 있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바로 거기다가 대입해서 풀면 된다. 뭐 그런 얘기지. 예를 들어서, 맞죠? 그래서 또 우린 공학이니까 어떻게 변형된 공식이 항상 나와? 항상 이렇게 나온다고. Q는 IT. 외워야 되겠지. 아까 Q가 뭐라고? 쿨롱. 이렇게. Q는 IT. 외워야 되겠지요. Q는 IT. 외워야 되겠지요. Q는 IT. 뭐,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12페이지 제일 왼쪽에 보면 전류가 뭐고, 전하가 뭐고, 쿨릉이라는 사람의 이름. 쿨릉. 그 뒤에도 이제 쿨릉의 사람 나오니까요. 어쨌거나, 뭐, 이렇게 정도. 알아서 하면 되겠죠. 전류의 크기. 가 뭐냐, 공식이 뭐냐, 전하라는 말, 양자나 음자라는 말, 뭐 아무튼 뭐 새로운 말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제 뒤에서 계속 막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알아둬야 되겠지요.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지요. 쉬었다가 합시다.